바람 소리,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운명처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. 오래전 울릉도 사람들이 집집마다 하나씩 갖고 있었다는 움막 창고를 개조해 만든 특별한 박물관. 이곳에서는 시간의 바퀴를 되돌려 다설 지역이었던 울릉도의 옛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눈 많이 올 때 여기서도 설피 씻고 댕겼어요? 네, 설피 씻으러가 꼭두 봐서 질려면 뒤에 따라와가 질려고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울릉도 사람들에게도 참 반가운 물건들입니다. 이거는 눈만해가 졸라 이제 신고 이 질레가 이제 질레면 뒤에 따라가고 이래는 신발이라고.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신발이 없어 이거 신고 학교 다녔거든요. 아주 옛날에 이거 신고 다녔어요. 몇 년 전에 어머니도 신으셨던 거예요? 예, 우리 공양이 또 이거 신었어요. 이거 신고 다니면 떨어져가 또 한 걸어서 집어주면 이거 며칠 못 신어요. 며칠 못 신으면 다 떨어지면 비 오는데 갔다 오면 이게 떨어져 티가 이 머리까지 다 허여 못해 옷 다 베리고 이랬다. 요거는 우리 저울이 없어가 대비니까 이래 대가 못 느끼고 이거는 얼김이고 우리 이래 쳐가지고 가나살 강래찌가 쳐가 못 느끼고 이런 거 보시면 옛날 생각 많이 나요? 많이 나, 예, 많이 나요. 그건 이 집에 없는 거 없어요. 옛날 걸 많이 갖다 놨어요. 그 우리 머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. 우리 좀 했고 막 몰라가 모르는 거. 11년 전 김희환 씨가 시골집을 구입해 수리를 하다 발견한 생활용품들이 수집의 시작이었죠. 여기 보니까 옥수수 손잡이가 있어요. 그거는 요새도 이렇게 일상 쓰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가볍고 썩지도 않고 오래갑니다. 이 손잡이로. 그리고 이게 꺼끌꺼끌 해갖고 이저 뭐야 괜히 손에 딱 잡히잖아요. 이 선조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. 이게 먹줄이라고 그러죠. 이런 걸 하나만 봐도 아,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게 육지에서 그 보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. 이런 거 만들어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요새 같으면 뭐 돈 뭐 몇천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건데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든 거를 보면서 제가 만지면서 숨결을 느끼는 거죠. 옛 물건도 귀하지만 사실 그가 이 마을에 반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. 코끼리 바위입니다. 네, 주상 절리로 돼 있죠. 네, 세 피스로 돼 있는데 하나는 코끼리, 네, 공암이라고도 불렀죠. 그 밑에는 뭐 코끼리 똥이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 이렇게 납작한 바위가 있어요. 그래서 네, 그렇게 있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쪽에 송곳산이 배죠. 장군봉. 그다음에 가운데 빼쭉 산 사이에 빼쭉하게 있는 옥녀봉이라고. 예, 예. 1년 내내 아름답습니다. 지금은 이제 그 겨울 경치를 선사하고 있죠. 코끼리 바위와 송곳산 등 비경을 품고 있는 태하 옛길로 향하는 길. 울릉도 개척민의 역사가 담겨 있는 생활의 길이기도 하지요. 그다음에 소 키우는 농민들이 전 다 소를 짊어지고 이 길은 이제 아, 소를 끌고 가잖아. 도동까지 가야 돼요. 지금은 우리가 좀 많이 다니니까 많진 거대지만은 옛날에 완전 낭떠러지를 생각하시면 되면 소를 짊어지고 때로는 가기도 하는데 굴러버리면은 내 처자식 먹고 사는 그게 다 이게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버지들 하셨어요 보면은. 그러니까네 이 길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하지만은 여기 울릉도 사는 사람들한테는 내 삶의 터의 길이고 또 자식들 공부시키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하여튼. 여기 사는 사람들의 모든 애환이 다 담겨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누군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 봅니다. Sometimes it's hard to be a woman. Given all your love. 가파른 산길을 넘어가면 결국 당도하게 되는 바다 태하항. 바다를 중심으로 섬 사람들의 삶이 실핏줄처럼 이어지는 길입니다. 바닷가에서 헤엄치고 그 방학 때 되면은 오전 한 11시쯤 되면은 여름에 오징어가 절로 쫙 올라오잖아. 그러면은 헤엄치다가 덤벙덤벙덤벙거리고 잡았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만치 많았던 곳이고 추억들이 많은 곳이라 생각하면 되겠죠, 그죠? 울릉도 바다는 오늘도 쉼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있습니다.